네, 수고 많으십니다. 개혁연합신당 대변인 맡고 있고요.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정호진입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저희 개혁연합신당이 병립형으로의 선거제 개혁을 맡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22대 총선 민주진보진영에게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개혁연합신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세 분,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그리고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님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님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인 용혜인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연합, 담대한 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대로 민주진보진영의 힘을 한데 모아 퇴행적 정권을 멈춰 세우고 정치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위성정당 공포론을 앞세우면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모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국민이 준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로 보수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 계획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던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마저 휘둘리고 있습니다. 먼저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개혁을 무력화한 게 국민의힘이었던 걸 잊은 것처럼 개념도 역사도 해외 사례도 상관없이 원래부터 선거연합은 모두 위성정당인 것처럼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이 부정확하고 온당치 못한 비난들에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대응은 아직까지도 소극적이고 또 무력하기만 합니다. 이를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미진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윤석열 정권의 강짜부리기로 멈춰버린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저 용혜인과 개혁연합신당은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이 현재의 난관을 걷어내고 원칙과 명분을 향한 더 큰 연합, 더 큰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 그리고 국민들 앞에 비례연합정당의 추진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개혁 완수는 비례연합정당 추진의 목표이자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은 윤석열 심판과 함께 정치개혁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앞당기는 최대개혁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함께 만들어내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개혁정치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치개혁에 대한 상호간의 불신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무엇이라 평가하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촛불이 명령한 정치개혁의 완수는 그 자체로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개혁이며 동시에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한 개혁정치의 주춧돌인 것입니다. 원칙 없는 병립형 회기, 소수정당 목할당 등의 감언이설로 국민의 투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평등선거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촛불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지금까지도 거부하는 단 하나의 퇴행적 정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임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정당임을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정당임을 선언하십시오.
민주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 세력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호소합니다. 전선은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병립형으로 퇴냐, 연동형을 강화할 것이냐.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위성정당 난립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 확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제는 결론을 내립시다. 수없이 많은 마타도어에도 불구하고 저는 80여일 뒤에 총선에서의 큰 승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촛불이 명령한 정치개혁은 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저의 신념이자 기본소득당과 개혁연합신당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공포론, 병립형 퇴행 시도에 맞서서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다시 한번 조직해냅시다. 동시에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현실이 되도록 앞당깁시다.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민주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세력들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22대 국회 개혁과제 실현의 원칙을 실현합시다. 민주진보진영이 만들어갈 비례연합정당이 선거 때만 뭉쳤다가 헤어지는 떳다방 정당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실천으로 불식시키는 연합을 추진합시다.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정치는 양당 사이의 지지부진한 저울질의 개혁의 추를 정확하게 놓는 책임 있는 정치여야 합니다. 혐오와 분열에 기반한 퇴행을 개혁이라고 분칠하는 거짓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의 위기를 부품 몇 개 갈아치우는 것으로 임기응변하려는 비전 없는 정치가 아니라 위기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대전환의 개혁과제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개혁정치여야만 합니다. 소위 반윤이라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동력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기, 불평등 위기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를 극복할 개혁 동력으로 이어내야 할 책임을 끈질기게 자임해왔던 것은 다름 아닌 민주진보진영이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정치개혁 완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공통으로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이 과제들을 공통으로 실현해내겠다는 국민적 약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총선 후에 각 정당 당선자들의 원정당 활동을 존중하더라도 국민 앞에 맹약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구체적 개혁과제만큼은 선거연합에 참여한 모든 정당들이 절대적으로 협력해서 일말의 좌고우면 없이 실현한다라는 역사적 합의가 국민들 앞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윤개혁 선거연합의 압도적 승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각 정당들과 정치 세력들이 비례연합정당 결성에 합의하고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과제를 합의해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가 추진해 나갈 대한민국 개혁의 경로를 설 연휴 밥상에 올립시다. 그러고 난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적인 공천을 시작합시다. 이것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저와 개혁연합신당의 답변입니다. 단언컨대 공천 과정과 의석 할당에 대한 비공식적인 협상보다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개혁과제 합의가 먼저입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횡행하는 지금까지의 여의도 기득권 정치의 문법인 밀실 정치, 의자 나누기 정치를 민주진보 진영이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례연합정당은 합당 없는 선거연합이어야 합니다. 저와 개혁연합신당이 제안하는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파괴만이 목표인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지난 일주일간 보았듯 보수 정치 세력과 언론들에서는 위성정당 공포론으로 계속해서 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께 하나하나 앞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지만 그런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명확한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 이후 정당의 귀결이 다르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여러 동료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과의 합당 불가 원칙 하에서 시작합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께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수평적 연합정치의 모범이라는 명확한 그리고 명징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업연합신당이 줄곧 제안드려온 수평적 선거연합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각 정당들이 고유성을 보존한 채로 수평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의 후보자 명부와 공동의 정책을 제출하는 선거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착해 있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연합정치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도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획책하려고 하는 허수아비 정당과는 전혀 다른 선거연합을 만들어 나갑시다.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기본소득당은 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을 고민합니다.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언제나 기본소득당의 독자적인 정치, 기본소득 정치의 기반에 있습니다. 제가 21대 총선에서 그러했듯 만약 민주당이 이번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여 함께 승리하더라도 기본소득당은 선거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로서 함께하고 있는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또한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용혜인과 개혁연합신당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듯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각 정당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현재의 선거법이 추구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실현되지 못했을 뿐인 연합정치의 무대를 힘있게 열어낼 수 있다면 합당 없는 선거연합의 원칙의 비례연합정당은 위성이 아니라 행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시에 개혁연합신당 합류를 고민하는 정치 세력들과 정치인분들께도 알립니다.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으로 향하는 사다리가 결코 아니며 그것을 용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 세력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 시민사회에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촛불 이후에 퇴행하는 한국사회의 정치개혁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개혁연합신당의 이 같은 구상에 호응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제도 퇴행 공세에 시민들과 함께 맞서주십시오. 위성정당 공포론에 휘둘리지 말고 신뢰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맞서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늦어도 1월 말에는 제 정당과 정치 세력,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범민주진보진영의 큰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라고 함께 선언할 수 있도록 특히나 원로분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담대하고 명확한 결단으로 일말의 당리당략을 내려두고 민주진보진영의 커다란 연합, 커다란 승리를 바라고 계신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자부할 수 있는 신뢰와 협력의 연합정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위원장이자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민주진보진영의 가장 큰 소임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용납할 수 없고 어느 나라를 이런 나라를 만든 정치 세력들은 촛불을 다시 들지 않더라도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철저히 외면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혁 세력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총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야당인 민주당부터 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병립형 선거 포기와 현 준연동형 선거제 사수를 분명히 선언하고 정치개혁으로 미완의 촛불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에 나서십시오. 반칙을 일삼는 세력 앞에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제진보 정당 세력들이 저희 개혁연합신당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적극 응답할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제안을 발판으로 더 큰 개혁정치를 열어갑시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진보 진영들은 자신들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 세력이라는 신뢰를 더 크게 확인받는 총선으로 나아갑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소수 진보 정당들끼리 먼저 합쳐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견인하는 새로운 진보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끼리끼리의 단합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에 부탁드립니다. 개혁 시민들의 연대가 더 크게 복원될 수 있으려면 저희 개혁연합신당의 제안에 그 어떤 정당보다 민주당이 먼저 호응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병립평화로의 퇴행을 추동하는 국민의힘의 가진 공세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연합신당은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 앞서 공개적으로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제안의 진위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신당이 보여줄 견인의 정치는 이번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대로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22대 국회를 상상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연합정치의 모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개혁연합신당 공동대표이자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한창민입니다. 우리 개혁연합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새롭게 바꾸려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저임금과 민생고에 씨름하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개혁정치,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이끄는 개혁정치로 국민들에게 신진보 탄생의 신호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은 선거제 태양을 막기 위한 절절함에서 나온 고육책일 뿐만 아니라 그간 진보 진영에서 사라졌던 개혁적 연합정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더 큰 국민들의 지지와 흔쾌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단단한 기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치개혁연합이 시도했던 범진보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그 시도가 성공했다면 21대 국회는 더 강한 개혁정치를 벌써 이뤄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과 민생개혁을 두고 벌이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경쟁의장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더 크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제안은 현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키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민생정치의 퇴행을 막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다짐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연합정치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자는 합리적 제안입니다. 사회민주당과 개혁연합신당이 신진보 노선을 바탕으로 비전과 신뢰의 새로운 연합정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 가치를 높이고 독자성과 연대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평적인 연합정치입니다. 기존 진보정당들의 선거문법이 작동하는 빤한 대동단결론이 아닙니다. 개혁, 미래, 희망, 연합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오염시키는 생존형 이합집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형식도 내용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답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당장 정하기 어렵다면 현 준동영 선거제를 지키는 원칙만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하여 내 표의 가치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정치의 거리를 두고 불안에 쌓여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이번 총선을 더 개혁적인 정치를 두고 진보 진영 전체가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총선으로 만듭시다. 그것이 촛불 민심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이며 이번 총선을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을 살리는 총선으로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회민주당을 비롯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개혁연합시당 추진협의체는 범진보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정치연합의 길을 열어두되 과감한 혁신을 향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기라성 같은 진보적 연구자들이 기꺼이 함께하는 국가혁신자문위원회를 먼저 출발시켰듯이 곧 새로운 이름표와 비전과 정책으로 더 가까이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뚜렷하게 표출되는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춧돌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제나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정치 세력을 향한 민심의 지지가 커질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은 진보했습니다. 진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복원하는 신진보 연합정치의 길, 저희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손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혁연합신당의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추진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지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잠시 후 백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